나와야 되는데 사람 들어오긴 했거든. 근데 채팅이 안 나오고 어디 있어? 수천 아직 아, 표시 안 되는데 이제 채팅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간장 그런 거 어디 있어? 저기 있어. 나 와봐. 저기 있어. 어 저기 있어. 아 이거 하나만 가져올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두 개나 가져왔는데 간장 얼마 먹는다고? 아 괜찮아. 아깝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식을 미련하게 퍼먹는 게 제일 미련. 먹을 만큼만. 야 이제 슬슬 먹을까? 저는 처음에 계란 초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란 먼저 하나 먹어. 근데 여기 이렇게 초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초밥을 보세요, 여러분. 초밥을 보시면서 얘기를 나눕시다. 네, 옛날에 왔던 곳이에요. 예전에 제 친구랑 한번 왔던 곳. 야, 이쪽 아이들 너무 가다. 그래서 이쪽에 이쪽이 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뭔 소리야? 쟤들 뭔 소리야? 저런 새끼들 그냥 강퇴시켜. 네 방이 이제 헛소리야, 새끼들. 아, 나 진짜 존나 미안한 게 다른 방에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갑자기 내 이야기를 도배되면 존나 미안해. 갑자기 그 방 주인은 아, 그래? 상관없어? 아니, 너는 아, 너는 안 거슬려? 응, 난 별로. 아, 이거 같이 있으면 되죠. 아니, 막 뒤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내가 딱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연민규다 막 이러면 존나 막 미안해. 아니, 그 게임이랑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조잡시켜. 뭐 하는 거야? 아니, 밥을 간장에다 담가서 먹네? 이 친구? 진짜. 간장밥이다. 근데 강어나 연어가 왜 안 되지? 몇 PD랑 오고 싶어 한다고? 아니요, 여러분들, 네, 망치가 먼저 오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온 겁니다. 네. 원래 오늘 게임 방송 하려고 했는데, 네, 망치가 오자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네, 먹을 겸 해가지고 왔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도 일찍 키고 방송하려고 합니다. 내일도 일찍 키고 하루 종일 방송하려고 합니다. 아니, 오랜만에 끝나고, 입으로 근처 가까운데 좀 찾아가지고 폐가 탐방 같은 거 할까? 폐가 탐방? 그럼. 근데 너 신고 나가면 레전드잖아. 불편증도 있지, 신고해서. 너까지 15일 정지 나가면 레전드. 아니, 넌 규제 하나도 없으니까 1회는 뭐냐? 어? 1회는 뭐냐? 그냥 그날 받은 쿠키만. 어, 그냥 그날 받은 거? 것만 제 그거지. 야, 공동묘지 가면 되지. 어, 갔는데 야. 거기 또 가자고? 아, 거기 노잼이지. 아, 가면 알고. 있나? 아니 그냥 야간에 감사합니다. 야간에 아니면은 갑자기 그냥 급작스럽게 탐방 갈까? 누구 집 습격하기로 해서 어? 아 송혜님 어, 집이나 갈까? 송혜님 갑자기 집 가면은 나요? 아 맞아 그냥 부천은 거기 가자고. 아 부천? 가는 거 말고 술 한잔하고 둘이 붙어서 야방하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가 좋더라. 만나게 되세요. 미안해 선생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이시. 아, 오노 스시 오마이네. 아, 모래가 수시다. 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아 미치겠네. 아 이 쿠키만 받으면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나 밥을 못 먹겠어. 모래가 강국분후 고추장. 아 고추장에 스시를. 아 뒤에 직원분들 계시네. 그냥 저기 밥 먹고 가자. 나중에 좀 킵했다가 집에서 해줬으면 안 돼? 그래 알았어. 나 없을 때 할 거다. 아 나 밥 먹다 취할 거 같아. 지금 왔는데. 망치도 드리킹의 마음도 그런 느낌이다. 맞아요. 드리킹 전보다 야방할 때 되게... 드리킹 전 몇 번?
야, 너 맨젤두아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달아나시. 인플 당했다. 이게 약간 오락가락하네. 어, 오락가락하는구나. 근데 잘 옮기 좀 그렇지 않나? 어? 그냥 리방하면 되지. 리방한다고 저거나. 어? 잘 나온대. 두레. 잘 나오네. 아, 잘 나와요? 오케이. 잘 나온다, 됐다. 그래요?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렸어요? 제가 그 뭐냐 화면을 갖다가 전환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네, 멈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화면 전환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보이나요? 돌아가는 거 보이죠? 화면 전환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채팅창이 안 보이네. 이렇게 돌려야지. 돌려놓고 하면 시간 제한인 거 아니냐고요? 연어도 좀 시간 제한은 아마 2시간 아닐까요? 2시간? 시간 제한 2시간일걸요? 접시 제한 아니고, 네, 그냥 시간이에요, 시간.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지금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가지고 이제 먹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네, 생새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생새우. 네, 근데 이렇게 밥이랑 이제 새우랑 이제 다 떨어지냐, 이거? 명당 19,900원. 이거 최대 안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네, 먹으면 돼요.
김정은이 스케치 베이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쿠키 한 개는 오늘 처음인데 신기하네요. 김정은의 스케치 베이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이시! 아마 2시간 정도 될걸요, 2시간? 2시간 정도 될 거예요. 네. 쿠키 쏘는 거 처음 본다, 근데. 저도 처음 봐요. 네, 초밥집이에요, 초밥집. 회전 초밥이요. 여러분들, 저 잠깐만 다시 한번 그 뭐냐. 화면 전환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화면 전환하다가 갑자기 렉 걸린 거였거든요. 살짝 렉 걸려도 네, 여러분들 다시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렉 걸려도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일단 화면 전환 한번 다시 해볼게요. 된다. 화면 전환 된다. 저희들은 이제 먹으면서 좀 얘기만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 네, 이거 한번 보고 계세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들 저번에 스시하우스보다 여기 스시가든이 더 이쁜데요? 어? 스시하우스보다 스시가든이 더 이뻐. 아까 망시가 보자마자 와 청혼할 거야 막 이랬어요. 여기에서 방송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예, 잠깐 기다려달라고 한번 말해보겠다고 얘기하더니 사장님이 나오셨는데 사장님이 되게 네, 되게 젊고 네, 이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망시가 보자마자 와 바로 청혼할 거였죠. 진짜 네. 난리였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아줌마가 아니고 네, 저희 나이대인 것 같은데. 맞아. 그러니까 아줌마한테 물어봤다가 네, 아주머니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 누나를 데리고 온 겁니다. 누난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네, 한 명 데려왔는데 네. 오야. 아니 내가 왜 욕먹는 거야? 아 망치 선생님. 존나 어이없네. 근데 상상할 수 있지. 내가 진짜로 청혼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그 스시하우스에 미루룽이 있다고 했잖아요. 미루룽. 네. 그 사람보다 더 예뻐요. 미루룽이 뭐야? 응? 그거 뭐냐? 그 스시하우스에 있는 알바생이 그거였어. 약간 일본 연예인 시로마 미루라고 했거든. 그 사람하고 좀 닮아가지고 그 얘기했거든. 연예인 닮은 건 진짜 예뻐. 아 뭐야, 먹는 양도 적으면서 무한만 다니냐고요? 그러게요. 그래도 무한이 그나마 좀 가성비가 좋아요. 네. 저번에 그 미카도 스신가 거기 가가지고 먹었을 때 몇 접시 먹지 않았는데 4만원 넘게 나오고. 이게 나아. 여기는 이제 철산에 지하에 있는 스시가든이라는 곳인데 여긴 적어도 스시하우스처럼 안 채워놓고 그러진 않네요. 주문하면 다 주네요. 거기는 안 채워줘. 채워달라고 그러거든? 이제 거기 이제 가져가서 먹는 거잖아. 가져가서 먹는 건데 채워달라고 하면 안 채워줘. 감사합니다. 이건 나중에 좀 쌓아놓고 몇 접시인가 한번 보게. 근데 우리 이만 10접시 아까 치운 것만 거의 10접시 우리 아까 치운 거 저희 아까 치운 게 10접시 정도 되거든요. 여기 지금 또 이렇게 또 쌓아놨어요. 이미 거의 20접시 먹었어. 일십조 하지 말려잖아. 뭐라 하는데? 아 나 내 채팅을 안 보고 있어서 그래. 지금 한 17접시 먹었습니다. 안돼. 아 밖에 나오면 말을 못하겠어. 응? 밖에 나오면 말을 못하겠어. 일십을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오면 말을 못하겠어.
거야? 둘이 80 접시는 먹어야지. 오늘 완전 털어버릴 겁니다. 저 밥도 안 먹었어요, 오늘. 오늘 하루 종일 밥도 안 먹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네 번 다친다고? 몸무게 곱하기 0.5 접시 못 먹으면 안양천 입사라고? 그럼 이거 거의 100 접시 먹어야 될까? 100 접시 먹으라는 얘기야? 아니 몇 킬로냐? 어? 70킬로 조금 넘게. 와 너도 존나 크다. 응 알고 있어. 내가 운동 운동을 안 하니까. 우리들이 몸무게 다 180인데. 90 접시 먹어야 돼. 거의 100 접시 먹어야 돼 진짜로. 여자 번호 이야기 왜 나와? 아까 전에 그거 얘기하니까. 아, 청혼 이야기. 어, 청혼 이야기 하니까. 근데 이런 데서 그래. 한 물어봐 네가. 계산하자 네가 이씨. 새끼는 꼭 치가 안 붙어있고 꼭 나한테 시켜 이거 하더라. 님들이 와서 물어보세요. 아니 나한테 맨날 이상한 거 시키는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시킬까요? 시킬 수 있거든요? 방어랑 연어 줘. 방어 연어 계속 시킬까? 여기로 안 나오고 해야 되나 보네, 방어랑 연어. 크레미? 크레미는 여기 있어요. 어, 이거 뭐지?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런데 이거 맞춰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몬살이야, 몬살? 참치라, 참치. 무슨 살이지? 참치. 참치야? 먹어볼까? 기름치라는데, 기름치. 여기 있네. 이거잖아. 풍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치 좀 시켜달라고? 다 시켜 그냥. 한치 광어 연어. 한치 광어 연어 감성어 다 볼까? 기름치 별로야? 별로구만. 아, 계란 맛있어요. 저도 계란 벌써 한 세 접시 먹었습니다. 계란 근데 진짜 맛있어요. 밥 위에 얼음 얹어 놓은 것 같아. 어? 살얼음 같은 거. 살얼음 얼어 얹어 놓은 것 같아. 얼굴들을 찍을 수가 없어요. 수시간은요, 수시간. 저쪽으로도 돌고 있네. 네, 샤브샤브도 있어요, 샤브샤브. 나중에. 네. 야채 갖다 놓으면. 아, 네네네. 그 방어하고, 방송하고, 연어하고. 아, 연어하고 이렇게. 아, 그래요? 아, 네.
광어하고 연어 그러면은 하나씩 또 갖다주지. 네. 지금 현재 맞지? 왜 사부샤도 야채나 많이 먹냐? 어? 야채 많이 먹어. 아니, 나 고기만 넣어서 먹어. 어차피 솔직히 야채 넣어도 먹지도 않아. 야채 먹으면 손해야? 여기서 야채 넣으면 여러분들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어, 접시 가져가 버렸네?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이미 육수인데 무슨. 제가 어, 야채를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 존나 극한의 이득충이야, 진짜. 아니, 그런데 여기다 야채 넣게 되잖아. 먹을 수밖에 없게 돼. 이게 건지면서 야채가 딸려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열량이 조금 섭취가 되게 되고, 그러면 스시를 못 먹게 돼요. 아, 이거 못 먹게 돼. 진짜. 존나 네. 이상하다. 그래서 결론은, 예. 네. 여기다가 그냥 고기만 넣어서 먹고 빠르게 그래, 손절. 그래, 알았어. 어, 오케이? 고기 먹자. 어. 야, 그리고, 야, 야채 가져오고 귀찮잖아, 솔직히. 잠깐만. 그치? 어. 야채 가져오고 귀찮잖아요. 야채 가져올까요, 여러분들? 아, 그러면 혼나가지고 안 됩니다. 그럼 혼나서 안 돼요. 왜, 왜? 아, 이거 밥 떼고 먹으라고. 밥 떼고 먹으면, 밥 떼고 먹으면 혼납니다. 진짜. 대단한, 어디 그런 발상을 하냐, 진짜로. 아니, 그래서, 그 인터넷에 어떤 맘충이 그 밥만 떼고 해만 그, 그거 해가지고 존나 이슈 돼가지고 욕 개차 먹었잖아. 아, 왜? 어. 너 인방충 되기 싫으면은 밥이랑 같이 먹어. 점성어 맛있다. 맛있다. 저는 회에다가 초밥 찍어서 먹습니다. 초장 찍어서 먹습니다. 초장. 근데 맛있겠죠. 회에다 초장. 와, 점성어 맛있다. 응? 맛있다. 맛있다. 같이 먹어. 모르겠다. 그냥 먹어야 돼. 그래.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내 첫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있는 데가 내 첫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맛있는 게 다 나오는데, 예, 네, 맛있는 거 다 가져가 버려. 그래가지고 지금 저쪽으로 뭐, 어, 안 가고 있다는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있냐? 그죠? 신경 쓸 필요 없죠,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가져가는 건데. 네, 자리 좋죠. 여기가 사람이 딱 안 지킬 만한 자리여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무슨 진짜 깨덕깨덕 먹어서 내가 처음인지 모르겠어. 이게 그냥 빨리빨리 먹어야 돼. 그래야지 많이 먹을 수 있어. 많이 먹는 거에 미련이 없다. 어? 많이 먹는 거에 미련이 없어? 예전에는 진짜 무조건 많이 먹어야 본전을 뽑는다 했는데 이미 나이 먹으니까 체하더라. 그러니까 미리 줄 서 있던 거. 속이 안 좋아요. 그냥 110kg가 문제가 아니라 속이 안 좋아요. 이렇게 평소에. 지금 몇 접시 먹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직 세어보진 않았고 대략 한 30접시 먹은 것 같아요. 벌써 한 30접시? 그 정도 먹은 것 같고 극한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야채 안 넣고 그냥 고기만 넣어가지고 야, 이제 넣자. 이제 슬슬 여기 넣어가지고 아 뜨거 야 괜찮아? 어. 야 새끼야 내기는 거 보였어. 뭐하냐? 뭘 뭐해 니가 찍은 거잖아. 야 당연히 튀길
거 예상하고 피했어야지. 야, 또 방송을 안 해, 또. 뭐. 개소리. 지가 튀겼으면서. 야, 야, 안 튀겼는데 튀긴 척 하는 거지? 아, 이 친구 또 방송은 또 방송이라고 또. 아. 다음에 내가 담을게. 어? 다음에 내가 담을게. 그래. 이제 당해봐. 방송을 위한 것인데 진짜 튀긴 건지. 아, 여러분들 광어. 북방여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와무 아쉽네. 망시 암살 시도 실패했네. 북방여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맞아, 뛰어야지. 야, 이거 봐봐. 응? 응? 아, 유튜브, 아, 근데 저분은 팟송가? 유튜브로 보는 건가? 지방시 입구 안다는 거 뭐야? 지방시? 날차는 괜찮나요? 날차, 이 날차. 뭐 날차? 아, 나 여기 다 가져온다. 맛없어가지고 나한테 넘기는 거 아니지? 맛있어. 김밥 같은데 날차에 뽀뽀 삐겨서 맛있어. 저도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에 자리 앉으니까 이렇게 또 얘기가. 계란초밥 다섯 접시 먹으면 쿠키 100개. 계란초밥 벌써 한 세 접시 먹었는데? 저 계란초밥 되게 좋아해요. 다섯 개 더 먹으면 그거래잖아. 지금부터 다섯 접시야. 지금부터 다섯 접시야? 아니, 아니면 두 접시만 더 먹으면 100개야? 지금부터 다섯 개라는데? 다섯 개 먹을 수 있어? 어, 나 먹을 수 있어. 나 계란초밥 되게 좋아해. 이게 염원가? 난 염원 먹어야지. 어, 넌 방송을 해라. 난 밥을 먹겠다. 그래. 너 밥 먹어. 새끼 존나 쓰시지 마. 지금 계란초밥 먹이고 있네. 존나 야갔다. 진짜 심장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차라리 뭐 맛있는 거 10개 먹기. 망신 왔습니다. 20개 먹기 이런 거 몰라. 계란초밥 5개. 너무하다. 아, 근데 어떡하지? 나 벌써 배부른데 이제. 쿠키 먹을 수 있다고 한 30초 전에 그런 적 아니야? 백수조무사님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와. 하나. 백수조무사님, 아,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아, 한 입당 20개구나. 아, 한 입당 20개요? 한 1000개 벌어봐. 계속 계란만 먹어. 야, 이거 네가 먹어. 그냥 갖는 거야? 하얗게 먹어, 하얗게. 안 길나. 아, 다 먹을 수 있어. 뭐지, 뭔. 자, 계란에다가 초장 찍어서.
채팅창 봐야 돼. 여러분들, 네? 나 콜라 좀 하나 가져올게요. 콜라. 네, 내가 가져올게. 열심히 어? 먹어. 아 그래? 아, 아니야, 내가 가져올게. 아 그래. 너무 도와줄게. 이 새끼 무리였구나. 케찹이 없을 거예요. 백수조무사님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둘. 아 존나 사악하다. 가자 어머야 가자. 아 꼭 이렇게 많이 먹고 나서 했냐 이거. 그래야 미션이지. 막 쉬운 게 없어 세상에. 막 왔을 때 계란 초밥만 세 접시 먹었는데 아 또 먹으래. 아이고 계속 먹으니까 좀 느끼한 것 같아. 야, 여기 지금 와사비 잔뜩 넣어놨거든요. 여기다 확 담가가지고. 왜 개이같이 두 접시 먹는 끝 아니지? 응? 아까 100개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다며. 다섯 접시 접시당 20개 한 200개 벌어. 그 계란 좋아한다며. 60개 이제 하나 이거 하나 먹으면 이제 60개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와사비 많이 넣냐? 어 이거 좀 많이 넣네. 실수로 많이 넣어. 이거 먹어 이거. 아니 괜찮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좀 자극을 해줘가지고. 아 그래. 더 목 넘기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단백질 섭취 많이 하고 좋네. 사장님이 좋아하시겠네. 어? 네, 잘 안 나가서 계란 내가 다 먹어주고. 어? 그러니까 막 2만 원에 계란만 먹는 흑우가 있다? 2만 원에 그 계란만 처먹고 계란만 처먹으러 온 흑우가 있다. 아 계란만 지금 8접시 먹었나? 너?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먹은 거 포함하면 10접시 이미 먹었어. 아 그런가? 어. 아니 나 좀 많이 먹어. 10접시는 아니고 한 8접시 먹을 거야. 6, 7접시 먹었겠다. 네 잠시만요. 처음에 먹을 땐 되게 맛있었는데 어. 지금 먹으니까 뭔가 되게 이상해. 힘을 내 뭐야. 먼저 뽑자 오늘. 뽑자 밥 한번 먹어보자. 이미 100개 내 아들 선생님이 주셨고 여기서 이제 그 뭐냐 이거, 이거 먹고 두 접시만 계란 더 먹으면 일단 1인분은 공짜야. 1인분 공짜야. 내가 아까 하나 먹어. 60개 늦으면 늦을수록 못 먹어. 알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푹 담가가지고 60개 가자. 오. 백수조무사님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이게 웃음?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백수증은 저 사람 해병대 나왔을 것 같지 않냐? 존나 후임들 10분은 존나 시켰을 것 같아.
공이 공이 아 공이 있냐? 공이나 면제할 거야. 군대에서 느껴보지 못한 거 느껴보려고. 아니, 아니, 나는 그 해병대 나와서 식구문 존나 시켰을 것 같은데 우리들. 야, 너 가자는데? 누가 계란? 나 또 계란이야? 아니, 계란 먹는 거 어렵지 않지. 나 안 먹고 대기하고 있어요. 얘도 미션 받으려고. 여기 메뉴표 메뉴표. 아니 계속 계란만 먹어야 돼요? 계속? 아니 난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뒤에 분 사람 나오는 거. 아니 네가 가야 돼. 아, 와, 니 먼저 다섯 개 먹고 다섯 접시 다 먹으래. 제가 세 접시 먹었어. 두 접시밖에 안 남았어. 안녕하세요. 식구문 온. 식구문이 아니고 계란은 원래 좋아하긴 해요. 아 근데 이거 살짝 탔는데. 아 그럼 약간 탕이 탔네. 요 부분만 떼낼게요. 괜찮죠? 여기 요 부분만 떼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끄름 같은 거 물었으니까 요 부분만 떼내는 거 그냥 여기만 떼내고 떼내고 인정이네. 인정. 아 어차피 무한 리필인데 뭐가 아까워요. 뭐가? 어차피 무한 리필인데 이거 뗀다고 아깝지. 아니 뭐 아프리카 기 왜 이걸 아까워 할까? 어차피 내 돈 주고 내가 먹는 거잖아요. 내 돈 주고 내가 먹는 거잖아. 근데 오늘 돈 누가 내냐? 반띵 하자고? 그래 알았어. 약간 왔어. 이거 먹고 내가 교체해줄게. 응? 이거 먹고 한 접시 더 먹고 내가 교체해줄게. 아니 근데 왜 하필 계란이야? 그 많고 많은 맛있는 거 중에서 뭐 연어도 있고 광어도 있고 뭐 그게 많은 하필 계란이냐? 야 그나마 계란이라 다행이지. 케이크 이런 거였으면 더 힘들었겠다. 성게. 자 지금부터 디저트 10개 더 먹을 수 있어. 티라너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얘는 친구가 망치밖에 없나 프리파라나 딴 친구도 챙겨요. 친구 없어요. 다 저 손절했습니다. 이분 뭐 배불러서 못 먹겠지. 아직도 하나 대생김지라고. 오늘 제 직원분들이 오늘은 계란이 좀 잘 나가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 아, 뭐 평소 계란이 좀 많이 남는데 오늘 계란이 잘 나가네. 디저트 10접시 먹을 수 있니? 디저트 지금부터 10접시 가능합니다. 디저트 지금부터 10접시 가능해요. 선생님 막 받아. 난 모르겠다. 아, 네 먹어. 일단 계란 먼저 클리어 해야 돼. 이제 4접시야. 오케이. 4접시째. 일단 4접시 클리어. 이제 5접시째. 백수조무사님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네. 이런 방송도 처음이네. 이렇게 내 샀어. 지금 엄청 맛있는 거 많이 들고 있거든요. 뭐 치즈새우랑 응? 치즈새우, 생새우 뭐? 그 다음에 아까 뭐냐 한치? 뭐 광어, 뭐 연어 이런 거 엄청 많이 뒀는데 먹지도 못하고 있네. 혹시 백수 선수 저 사람 여기 사장님 아니냐?
여기 사장님이어가지고. 극한의 이득. 아, 저는 이미 연어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제가 알아서 잘 먹고, 저는 알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니가 사줄 줄 알았어. 아 그냥 너 최근에 존나 많이 받았잖아. 어? 그래 알았어. 야 월급 타면 내가 살게. 10일날 월급. 오늘까지 니가 살아. 그래 내가 10일, 살게. 10일날 내가 살게. 10일날 내가 살게. 이후에 내가 월급 나오면 살게. 어차피 이거 내가 받는 거니까 내가 살게. 아 근데 평소에 내가 존나 많이 샀어요. 맞아요 진짜. 얘가 많이 샀어. 아무 힘든 거 알아가지고 존나 많이 그거구나. 그래서 오늘 어제 새벽에 잠깐 들어보니까 만 개 넘게 받았다고 해서 그거 듣고 사실 오늘 좀 뜯어 먹으려고 온 겁니다. 야 그거는 진짜 그때 회장님이 만 개 넘게 이미 많이 쌌으니까 그런 거고. 아 그걸 옛날부터 샀던 거. 아 만 개 넘게 쌌다고. 최근에 쓴 게 아니라. 최근에 쓴 게 아니라. 또 최근에 또 받았다 그런 줄 알았어. 최근에 뭘 받아? 최근에. 최근에 3,000개 한번 받고 그러면 안 받았지. 나도 거의 저 하루 만에 230 그러니까 23,000개? 23,000개까지 받은 적 있어요. 그래 나도 한 그래 난 열 손가락 내 질풀 니한테 후원한 거. 나 거의 너한테 한 20만 원 했어. 아 그래? 어머. 많이 했구나. 나 거의 월급 때만 달달이 한 100개 200개씩 쌌어 임마. 고맙다. 이거 다 먹은 다음에 나가서 민트초코 파인트 한 통 먹어. 너무 크지 않아? 파인트 너무 커요. 네. 티라너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망시 속마음 와무 이게 새끼 나도 손절해야지 안 되겠다 10별표 별표. 아직 빨아먹을 게 많은데. 오늘 초밥도 빨아먹고 시청자도 좀 더 빨아먹어야 되는데. 아, 안 그래도 니 방송 안 하네 쏠쏠하게 들어오고 있어 괜찮더라고. 어? 아 그래? 아. 이 방송 하는 날 딱 대기방으로 키면 쏠쏠하게 들어오더라고. 빨리 좀 커라 너도. 일단 이번에 루키 달아야지. 나 신청도 안 했다니까. 왜 신청을 안 해? 신청해놔 빨리. 그래. 지금이라도 해놔. 아, 파인트님과 1,000개라고요? 도전해볼까요? 파인트 도전? 이거 먹고 파인트. 일단 디저트 10접시도 먹어야 돼 중요한 거. 어? 디저트 10접시 먹고 파인트까지 먹으라고요? 아니 진짜... 디저트 10접시는 따로잖아. 1,000개 따르려고. 아 따로 아 해준다고 했었어? 응 아까 디저트 계란 5개 치우고 여기 디저트 케이크나 케이크 같은 거 푸딩 같은 거 나오잖아. 10접시 먹으면 1,000개? 1,000개는 모르겠어. 1,000개는 모르겠는데 아까 10접시 먹으라고 했어. 오케이 맞습니다. 10접시면 몇 개야? 접시당 몇 개예요? 일단 이거부터 클리어. 이거 클리어하면 근데 저 디저트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이것만 디저트는 맛이 달라가지고 디저트는 맛이 달라가지고 먹어봐요. 원래 네. 디저트 배가 있어. 네. 어, 맞아. 어차피 내가 배 채우는 거 아니니까 내가 배 아픈 거 아니니까 막 부추겨야겠다. 이거 먹고 또 먹을 수 있잖아. 그치? 너 근데 이거 먹으면 너도 미션 받아야 되지 않아? 아니 난 안 받으려고. 나 안 받을 거야? 어차피 니한테 쓰는 거지 내가 받는 건 아니니까. 어.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나와줬으면 어? 나와줬어 너도 뭔가 하나 해야지. 아니 백수 주무사님 어? 제 방에 와서 따로 결제해주시면 저 도전하고. 지금 저 돈미세 컨셉 됐습니다. 돈미세 돈에 미쳤습니다 지금. 야 디저트 접시당 20개 나는데? 어? 디저트 접시당 20개? 야 그럼 케이크만 20개 먹어도 개꿀이야. 케이크 존나 조그만데? 어. 야 그럼 10접시면 200개는 개꿀인데? 어. 가자 어머 가자 어. 열심히 응원해줘. 아, 지금 자 일단은 여기 뭐냐 이 네, 와사비 잔뜩 담근 물에다가 네 이렇게 풍덩 적셔서 이 새끼 약간 올라오는 것 같은데 난 모르겠다.
오. 아, 너무 맛있어? 아, 계란 너무 좋지. 계란 얼마나 좋아하면 옷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입고 왔어. 여기 지금 여기 계란 이게 검은색 김이랑 이제 이거 계란말이 표현한 거 아니야. 이 살이 이제 밥이고 이 초밥 계란말이 이제 표현한 거네. 샤브샤브 국물로 세수하기 미션 이래. 야, 내가 완무가 방송 끄고 너한테 시청자 몰아줄 테니까 네가 해. 내가 저거 뭐 샤브샤브로 여기 식당 가가지고 세수하면은 100개 줄 테니까 뜨거운 물로 팔팔 끓는 물로 세수 100개 줄 테니까 네가 방송 켜, 민주야. 세계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뭐 한다니까. 콜라 한 잔만 넣어줘. 알았어. 네가 움직여서 소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 아, 내가 움직여서 소화시켜? 알았어. 그래서 저 콜라 한 잔만 넣어줘. 존나 웃기네. 우리 레전드네. 아, 진짜 너무 맛있다. 40접시야 뭐야? 거의 한 50접시 먹지 않았냐 우리? 거의? 그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먹었어. 우리 거의 50접시 가까이 먹었어요 지금. 네. 맞아, 하나다. 근데 맞아, 하나예요. 네. 아니, 어떻게 계란으로 배를 채우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맛있게 광어나 연어 같은 거 먹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 나눠서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니, 한 입에 넣어. 털어 넣어야 돼. 이거 나눠서 먹으면 괜히 또 배불러. 아, 그래? 한 입에 탁 털어 넣어. 깔끔하게 그냥. 와, 씨, 개인 언니. 와, 방송인이라면서 아마추어. 야, 너 방송 중에 토할 수 없다. 아, 여기, 새끼. 야, 여기다 토하면 민폐야. 아, 이 새끼 루키피니가 돼가지고. 아. 내가 루키 달았으면은. 엘바는 가만히 있어라. 갑자기 감히 루키한테 지금, 엄마! 야, 루키 달았으면 이 10점씩 다 먹었어, 임마. 너 이런 거 가지고 있어? 어? 너 이런 거 가지고 있냐고. 어? 아, 빨리 깔끔하게 하나 털어놓고 디저트 가자. 그래. 이거 깔끔하게 털어놓고 디저트 갈게요, 여러분. 네. 아, 열심히 돈 벌어서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야, 부럽다. 먹으면서 돈 버는 거. 그러니까, 난 오늘 야. 8시간 9시간 땡이 쳤는데. 그러니까 야, 먹으면서 돈 버는 거 얼마나 편해. 아, 어?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아, 시청자분들한테 진짜. 감사할 줄 그래, 알아야 진짜 돼. 진짜 이거 감사해야 돼. 열심히 하루에 진짜. 아, 백수 조무사님. 아, 진짜 네. 노동하셨는데. 오늘의 후원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수종호사님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목걸이도 계란색 가자. 야, 오늘 많이 받았다. 자, 이제 좀 쉬고 디저트 먹어야지. 응? 원래 디저트 밴 따로 있는 거 알지? 응. 아. 그런데 지금부터 10접시 갑니다. 접시 한 50접시 먹었어요, 50접시. 이미 3번 치웠어요? 이거 지금 3번 치운 거예요, 3번 치운 게 이 정도예요, 3번 치운 거. 3번 치운 게 이 정도예요, 3번 치운 거예요, 3번 치운 거.
그러니까 그, 아 그게 낫겠다 차라리. 아 이거 먹으니까 좀 낫다. 아 그래? 일단 한 번에 호로록 해야 돼. 깔짝깔짝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빵보단 근데 차라리 그게 낫겠다. 아, 빵, 노력은 아, 하지만 취직 못한 파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염려 성분 광명의 아들 와무우입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왜 왜? 구찌 구찌 신발. 아. 한 접시 클리어. 이제 아홉 접시 밖에, 아홉 접시 밖에 안 남았네. 충전하고 온대. 이 새끼, 토할 것 같은데 괜찮아?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입안에서 아껴 먹으려고? 아, 재배김질하는 거야? 이거 어지간히 좋아하네, 이거. 여기 내가 오늘 안 오자고 했으면 난리 날 뻔했네. 진작에 데려, 진작에 데려올걸. 미안해 죽겠네. 이거 뭐냐 이거? 고루라기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오이시 하면서 현엘름넬름 해주세요. 충전하는 동안 안 먹었지. 아 고루라기님 백수 조문사님 쿠키 10개 2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하. 자, 현재 아홉 접시 남았죠? 아, 내가 좋아하는 이거, 이거는 무슨 나오냐? 케밥 롤 같은 거? 케밥 롤 같은 거. 이거는 안 먹지. 이거 디저트 아니다. 맞죠? 어, 디저트 아니야. 저기 초코 케이크도 있어. 파운드. 여기 스시가든이라는 곳이고 철산 상업지구 네 지하에 있는 가게입니다. 오실 분도 오세요. 네. 철산 사주, 철산 상업지구에 있는 스시가든이요. 철산 2번 출구 옆입니다. 사주진 않습니다. 진짜 맛도 사 먹어야지. 내가 보니 그 노란색 푸딩을 계속 먹는 게 나았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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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내가 집은 거야 이거. 아니, 내 거야? 전략적으로 먹어야된다니까. 그거 퍽퍽해가지고 금방 물려 임마. 응? 노란색이 낫다 이게. 다른 사람을 봐. 아니 여기 지금 벌써 50접시 넘게 먹었는데 아니 뭐
광어라고 광어랑 연어를 또 주려고 그러네. 서비스 정신이 너무 좋네요. 백수종호사님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와무 와무 와무. 아 쿠키 감사합니다. 멀리 찾을 필요 없어. 바로 때. 야, 이제 내가 원하는 디저트가 안 나오고. 어, 누구한테 피디? 갔다, 내가 갔다 줄까? 어. 초코케이크 그쪽에 있어. 아니면 네가 움직이면서 좀 소화를 해. 초코 케이크는 저기 갖다 먹는 거야. 저기 응? 아니야, 여기서도 나와. 아, 그래? 부르면 되지. 망씨 얼굴 좀 바꿔달라고. 망씨 지금 딴 데 갔습니다. 어. 아니요,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다 연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다 연기예요. 더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다 연기예요. 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연기하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제가 알아서 조절하니까 네, 못 먹을 것 같으면 네, 포기하겠습니다. 아 콜라 펩시냐고요? 코카콜라요. 코카콜라 여기 근본 있는 집입니다. 펩시 거르고 코카콜라 씁니다. 노력은 하지만 취직 못한 파수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저기 직원분 광명 출신 연예인 와무인데 할인한 되나요? 네, 지금 직원분 안 계십니다. 빨리 나와야지. 내가 좀 먹던 줄 아는데 빨리 안 나와. 아니야, 나 얘기했어 나올 거야. 얘기했어. 계란 다 먹었어요. 계란 다섯 접시 다 먹고 지금 거의 한 50접시 클리어 했고, 네, 그 거기다가 지금 디저트 10접시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배부른데 근데. 아니요, 초아 안 먹을 거예요. 근데 너무 배불러. 나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 디저트는 더 들어갈 만한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초아만 못 먹겠어요. 초아만 지금 못 먹었어. 왜 초코 케이크 안 나오냐? 저기 무슨 초코볼 같은 게 있네. 초코 케이크가 아니야. 초코볼이야. 그거 엄청 맛없어. 디저트 지금 두 개 먹었거든요. 접시당 쿠키 20개. 네. 두 개 먹었는데. 오, 나온다. 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기 스시 하우스 아니고 여기 스시 가든이라는 곳인데 여기 알바생이 거기 알바생보다 이쁘게 생겼어요. 아까 망씨가 보자마자 와 청혼해야겠다 막 진짜 이 생각했대요. 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방송 키기 전에. 네. 혹시 방송 되냐고 물어봤는데 네. 바로 보자마자 청혼해야겠다 막. 여기 생크림인가? 네. 세접시 갑니다. 세접시세.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쁜 것 같아요. 나도 하나 먹어. 맛있네. 맛있어 이거? 맛있다. 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맛있니? 내가 이거 찾는 이유가 있었어. 생크림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먹으면 이제 일곱 접시에요. 미루룸이 뭐야? 응? 미루룸이 뭐야? 노력은 하지만 취직 못한 파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저기 알바분 와무우가 할 말 있다고 하네요. 일로 와주세요. 그분이 알바분이 아니고 사장님. 백수조무사님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명 BTS입니다. 백수조무사님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광명의 BTS. 이건 좀 많이 먹으면 좋겠다. 이거 금방이래니까. 야 이거면은 야 솔직히 와서 여기 와가지고 디저트만 먹어라 그러면 자 디저트면 한 200접시 채울 수 있다. 너무 말 조심해라. 나중에 속 다 비우고 여기 와가지고 디저트만 200접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200은 에바다. 200 에바? 나 200접시 먹을 것 같은데. 아 택배 왔었니? 안녕하세요. BTS가 배 터진 새끼들. 근데 요 정도 크기 두 개에요. 요 정도 크기 두 개에 한 접시에요. 200접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 돼, 200접시는. 100접시까지는 가능하냐, 100접시? 100접시는 진짜 토할 때까지 여긴 가능하겠다. 야, 우리 둘이 먹어서 지금 50접시. 그러겠다, 여러분들. 200접시 좀 에바다. 좀 너무 오바쳤다. 하는데, 50접시 이상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200접시 너무 클 것 같아. 너무 많을 것 같아. 만개 걸어도 안전자산이야, 200개는. 200접시는. 어? 왜 맛있다면서 많이 먹어? 어, 맛있어. 아, 맛있는데 아껴 먹으려고 살짝 먹은 거야. 어, 많이 나오겠어. 근데 아껴 먹으려고. 아껴 먹지 마. 내가 찝어 먹을게. 아, 찝어 먹을게. 괜찮아? 아, 알았어. 아니, 팍팍 먹어. 얘기가 진짜 안녕? 싫어하잖아. 근데 지금,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까 전에 저랑 망씨랑 지금 50접시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계란 5접시 먹고 디저트 10접시 먹고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디저트 10접시 중에 4접시. 이게 4접시째. 4접시째 먹고 있어요. 4접시째. 아.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눈물 나려고 그래. 디저트 쿡케이크는 처음이지. 스시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초코케이크를 팔 줄이야. 예상을 못했네. 아 여기 한순이는 식구문 오해한다고요. 아 제가 여러분들 그런데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원해서 먹는 겁니다. 전 아직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못 먹겠다면 그냥 네,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5접시 남았죠? 이거 먹으면 5접시. 야, 오늘 거의 한 70접시 채우겠는데? 네, 지금 5접시 맞아요? 접시다. 네, 접시 맞아요. 네. 아, 내일 그래서 일찍 해려고. 일단 그래도 내일 좀 여러분들 일찍 해려고 합니다. 내일 좀 일찍 해려고. 백수조무사님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이게 다섯 내 접시는 네, 먹었냐? 지옷 먹은 거 네 개고 먹은 거 네 개고 이게 다섯 개째. 다섯 개째 찝은 거. 네. 이게 다섯 개째요. 이게 다섯 개째. 네. 이 지금까지 네 개 먹었고 이게 다섯 개째예요. 지금 배 터질 것 같은 상태에서 열 접시 더 먹을 수 있다고 제가 네, 말을 함부로 꺼냈다가 지금 열 접시 먹고 있습니다. 배 터졌어. 병원 가면 레전드죠. 1, 2분 내가. 야, 근데 이렇게 먹는 게 낫는 거야, 결국은. 그런데 이게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게 먹는 게 남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그냥 어차피 내 돈 주고 먹는 건데 그래. 오늘 제가 사는 거거든요. 네. 미션까지 받은 꿀이지, 이게지. 여기서 구토하면 레전드 방송인다고? 여기다 그냥 다 뱉어? 바로 집에 갈까요? 여기 샤브샤브에다 다 뱉을까요, 여기다가? 샤브샤브 해먹으면 되겠네, 여기 뱉어가지고. 여기다 한번 잡아서.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여기다 한번 이렇게 쫙 찍어서. 물을 살짝 흡수하고 난 다음에 지가 후회할 짓을 해요. 와. 아. 오. 어디냐고요? 여기 철산 상업지구 철산역 2번 출구 옆에 있는 스시가든이라는 곳이고요. 지하 1층에 있는 곳이고 여기가 회전초밥 무한리필집이에요. 가격은 19,900원이에요. 19,900원에 여기 이렇게 나오는 스시들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돌아갑니다. 먹는 거 더 보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 제한 있는데 신경 안 써요. 이것도 아이스크림 떠오고 싶었는데 이 초코케이크 좀 좋아했어요. 나 아이스크림 괜찮아. 아이스크림 싫어하잖아. 아이스크림 나 되게 싫어해. 초코케이크만 좋아하잖아. 나 아이스크림 되게 싫어해. 아, 부럼님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되게 싫어. 저번에 빠진 아이스크림 떠왔다가 이 생크림 더 좋아한다고 이거 했다냐고 얼굴에 던졌잖아. 얼굴에 던지면 그냥 선난하지 마라. 아무 그 정도 초코케이크 좋아해서. 이거 먹으면 이제 다섯 접시냐? 이거 먹으면 다섯 접시. 아, 또 다섯 번이나 더 먹어야 돼. 행복해서 어떻게 하냐? 진짜. 아 맞다, 베스킨라빈스 가야 되지 참. 아 네, 네 베라요? 아 베라 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베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긴 해요. 베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긴 합니다. 아 여기 먹을만해요. 여기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줘요. 시키는 대로 다 줍니다. 여러 접시 달라고 하면 여러 접시 다 주고요. 그냥 시키면 돼요. 여기 뭐 회전하는 거 가져갈 필요 없이 그냥 주문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몇 접시 갖다 주세요 하면 바로 갖다 주세요. 대맛도 어땠냐고요? 얘 오늘 계란만 먹어. 저 계란만 한 8접시 9접시 먹었어요. 아까 미션으로 5접시 연속으로 먹기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여기 오자마자 계란밖에 없길래 계란 한 3접시 4접시 먹었어요. 계란만 9접시 먹고 광어, 연어, 그리고 점성어 먹고 그리고 생새우 조금 먹고 그래가지고 네, 망치랑 저랑 해가지고 둘이 지금 한 60접시 좀 넘게 먹고 있어요. 가게 이름 스시가든이고요. 여기 시간 제한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시간 제한 그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란만 먹어가지고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맞아 신경 안 써요. 어차피 계란만 먹었는데 사장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네. 사장님께서 네. 야 오늘은 계란이 잘 나가네. 뭐야 오늘은 계란이 9접시나 더 나갔어? 아주 좋아하실 거죠? 네. 오늘 디저트도 많이 나갔는데? 네? 아,
안 느껴져, 안 느껴져. 아, 카메라 갖고 살짝만 돌려, 알겠어요. 응? 어, 돌려드렸어요. 이게 콜라 때문에 그래. 지금 제가 이렇게 표정을 막 찡그리는 게 콜라 때문에 체름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더 돌리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돌리겠습니다. 후딩 없나? 후딩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있다. 백수조무사님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와 다섯 접시 광명 BTS.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아, 백수조무사님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이시. 저 뭐냐, 하로맨님이 저 후원 받았을 때 하는 리액션 뭐 있지? 아이고. 어? 아이고 어떻게 하냐? 아이고! 식사하시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조용히. 아이고, 백수 조무사님, 2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추잡하게 먹는다고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사람 목숨 걸고 지금 먹고 있는데요? 사람이, 어? 잠마! 이해해주세요. 지금 상당히, 네,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요. 아버지, 또 지나간다, 초코케이크. 안 집어? 안 집어? 아, 초코케이크보다 이제 푸딩 먹고 싶어. 아, 푸딩? 푸딩도 좋아해? 푸딩도 좋아해. 아, 여기는 또 네가 초밥보다 또 간식을 좋아하는 거야? 어, 내가 원래 초밥보다 간식을 더 많이 먹어. 여기 오면은 디저트를 더 많이 먹어요, 제가. 계란이랑 이제 푸딩. 계란이랑 푸딩 이런 거. 노란색으로 제가 회를 잘 못 먹어가지고. 아, 망시 여기 있습니다. 아, 저 이거 한번 보여줘. 아, 이거 다른 건가? 아, 그래, 그래. 고로라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포기해라 애송. 맛있어? 어, 너무 시큼해, 상큼해 그냥. 새콤달콤해가지고. 너무 맛있어. 아, 일단 상큼한 것을 좀 파인트 먹어야 돼. 어? 민트초코 파인트 먹어야 돼. 어, 그 상큼함은 일단 느끼라고 싫어. 이게 여섯 접시째예요. 안 터져요, 안 터져. 저 진짜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아니에요. 진짜 죽을 것 같다. 아, 나 진짜 나 못 먹을 것 같아. 아, 진짜 나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안 먹어요. 제가 알아서 포기합니다. 알아서 포기하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 지금 이제 약간 생선맛이 많이 좋네요. 아까 괜히 새우를 많이 먹었는데 나 지금 계속 먹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런 여쭤 채우고 가야지. 그래도 비행기가 포기하게. 너무 행복하다며. 야, 닥쳐. 닥쳐. 버리기 8,000원. 8,000원이면 1시간 일해야 돼, 임마. 2019년 기준으로. 아, 그래? 어, 너 1시간 일할 거 10분 만에 벌게 해준다는데. 어, 그런 거지. 오케이. 떨리는데? 아, 그래요?
그런데 손님이겠지.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됐대요. 어쩔 수 없다. 이거. 그래서 난 너 도전하고 싶었는데 안 되겠다. 갑시다. 노력은 하지만 취직 못한 파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무 시청자 2,000명인데 10분만 더 주세요. 유. 빤스러운 게 아니라 시간이 다 됐어. 아, 시간이 다 돼서 그래. 시간이 다 됐어. 더 못 먹어서 아쉬워? 못 먹어서 아쉬워. 아, 아깝다. 솔직히 20접시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백수종호사님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이식들 아쉬운 척 전에 으. 아, 백수종호사님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여기 한 시간이에요. 1시간 20분. 아, 벌써 시간. 그렇게 됐어? 와, 빠르다. 잘 먹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가세요.